CTS 두라노 성경 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은 체념을 생각하고 어떤 분은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최후 어떤 최대 시련은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해냈어요.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난이 약속의 땅인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로 되기는 일련의 정복 전쟁이 요구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산 넘어 산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고통도 시련도 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발목이 잡힐 때가 있죠. 그런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이 성이 그성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묘사되어 있냐면 여수아 6장 1절을 제가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작업더라. 자, 여리고 통해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성이거든요. 여리고 닫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닫혔대. 열려야 할 문이 그리로 들어가야 꿈에도 그리던 가난의 축복을 누리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난 땅을 밟을 텐데 그게 굳게 닫혀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업의 문이 닫혀있잖아요 관계의 문이 닫혀있을 때가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닫혀있고 결혼의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죠 전도의 문도 닫혀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이 여류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아,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가상하다.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툭툭 털고 돌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그냥 그만하자. 털썩 주저앉아야 될까요? 만일에 여기서 돌아서면 모든 것이 진짜 물고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요단강을 걷는 것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꿈꾸면서 달려왔던 이 가난의 축복도 송두리채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이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넘어가야 할또 문을 열어야 될 장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도 있는 이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을 파할 수 있는지 이 닫힌 문 앞에서 고개를 촌하게 숙이고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돌아서고 한숨 지으면서 "아휴,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뭐 뭐 되는 게 있냐?" 그렇게 쓰숨 지으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는, 그래서 용기 백배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열이 고문을 어떻게 열수 있을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네. 뒤에서라. 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고는 여호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떻게 저 성을 함락할 것인가? 어떻게 저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열 것인가?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 뭐냐면 창조과학 협회 조사에 의하면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벽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내벽이 또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고 라합 같은 기생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추측되어지고 외벽은 기초벽이 5 m 그 위에 8 m 터 두께가 2 m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 4 m 높이에 다시 두께가 4 m 나 되었어요. 그 내벽 안에 또 주거공간이 대략 6에이커에서 또 9에이커 정도가 되는 주거지역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성에 누군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이런 고민 중에 있던 요수아 앞에 칼을 빼던 장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장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수아가 묻는데 자 요수아 5장 13절에 보면 묻습니다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의 핵심이 뭐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네. 피하식배를 하자. 그거잖아요. 네. 근데 칼을 빼던 이 장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요게 좀 이상해요. 14절입니다. 1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자, 시작. 아멘. 자, 그가 이르되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왔다든지 어? 나는 적을 위해 왔다든지 그렇게 해돼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오로지 여호와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사람들은요, 자주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편 맞죠? 하나님 내편 맞죠?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요수아 5장 15절인 것 같은데,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의 호 군대 대장, 시작. 내가 선 것은 거룩한 자 군대 대장이 여우사에게 뭘 명령을 합니다. 내 발에 뭘 벗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신어요. 신어야 되죠.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우사 강의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예요? 전쟁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계속되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전혀 내가 한다. 너는 내 뒤에 서라.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 할례를 명하실 때도 똑같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할례하고 나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몰래요. 전쟁은 내가 한다. 너는 내 뒤에 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이 여리고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예배의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발걸음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6장 8절입니다 앞장서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손에 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뒤를 따릅니다 궤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아가 쭉 갑니다 여러분 6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백성의 길을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그 뒤에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까지 행진하더라 자 보세요. 전쟁하러 가는 건 맞나요? 이건 무슨 마취를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절 마지막에 도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말하 영어로는 마칭이에요. 마칭. Marching. 그러니까 예배하러 본당에 막 몰려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의 영광이 임재 속에 행진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요. 역대하 2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분명히 전쟁하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모합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주이에다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숫자가 막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기도해요. 여사밧 왕을 비롯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사밧 왕과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도하니까 그때 응답이 뭐냐? 출전하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출전하라. 출전하긴 하는데 이게 영 어설프요. 전쟁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출전하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자, 연상되어집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성가대잖아요, 이거. 네. 그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 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전쟁하러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죠. 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예배 인재 속에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야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그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뭘 뒀다고요?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죠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삶의 초롱성도 경관증도 어떤 닫힌 문도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 네. 하, 이 비밀을 알면 예배 함부로 드릴 수가 없죠 예배의 권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영광설에 들어가야 할그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따로 있다. 꼭 그런 문제 또 따로 있다고 말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도 이 예배의 속에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이게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 읽어 볼게요. 자, 20장 15절에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그 유명 구절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배의 임재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속에서 해결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영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하나님 뒤에 서서 쫄레쫄레 따라가는 거지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 하면서 가는 거죠. 신나지 뭐. 재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있어요. 기도의 무릎 꿇어라는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무릎 꿇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행렬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열의 고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섯 바퀴 돕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의 고를 도는 여섯 동안은 아주 특별한 명렬을 하죠. 십0절에 보면 나와육 6장 10절에 보면 여호사 6장 10절. 여호사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자, 외치지 말라.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여섯 동안 성을 돌면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로지 제사에 보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말고는 조용.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군대를 안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막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막 지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막 군가를 불러서라도 막 사기를 북돋우잖아요. 근데 입다물그래 소리를 내지 말래. 아니 없는 소리도 빽빽 질러서 막 소리를 질러서라도 막뭐 어? 어? 막 그래 가지고 사기를 막 부돋워야 되는데. 침묵하래. 이게 전쟁과는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그랬죠. 성경에 뭔가 상식과도 안 맞는 얘기가 있으면 다 그럴만한 이유.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하도록? 구체적으로 뭐하도록? 침묵하며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혹시 이 자리에 위기를 만난 분이 계세요? 이 닫힌 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막 쏟아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이세 10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이 침묵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뭘 못하도록 불평 못하도록. 자 여리고를 한 바퀴 돈다 칩시다. 200만이 돈다 칩시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동무하고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줌마하고 얘기하겠죠? 뭐 얘기했을까요? 우리뭐 하자는 거냐? 왜 이러지? 지금 성, 성을 돌고 있는 중입니다. 성 위에 꼭대기에서 누가 돌이라고 집어 던지면, 이거 어떡하냐? 자기 막 상의했겠죠? 우리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어마 불평과 원망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없는 소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됐죠? 민수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민수기 1 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내 삶, 하나님을 두고 맹. 하나님이 맹세를 해.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들렸는데요? 원망과 불평, 아, 차라리 잡아, 잡수십시오.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광야 40년 뺑뺑이.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17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뒤로 돌아가 광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좋지? 아예 말을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네 번째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황 끝난 거잖아요.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승리가 2절이 아니에요. 2절이. 2절이 아니고 20절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 20절 볼까요? 진짜 승리는 어디서 오냐? 20절 이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고 나옵니다. 근데 수, 이러면 끝나는가 사실은 근데 실질적인 승리는 2절이 아니고 20절.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될건 뭐냐? 2절과 20절 사이에 뭐가 있느냐? 라는 거죠. 뭐가, 뭐가. 뭐가 있나요? 순종으로 옮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 있는 거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 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하면 또 외치는 순종.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순종 외치라고 말하면 외치는 순종이 있는 2절과 20절 사이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학교 목사님이 주,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말이에요 주일학교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때마침 선생님 한 분이 막 자기 반 아이들과 분방공막 열심히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막 흐뭇해 가지고 너무 막 히트가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끼들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는 한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대뜸 물었어요. 얘야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 누가 여리우성을 물어 뜨렸지?라 하니까 이 아이가 겁을 집어먹고는 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웃음> <웃음> 뜻밖의 대답이니까 이 목사님은 당황한 거야, 목사님 질문한 이 목사님이 당황해 가지고 급한 그 선생님 얼굴을 조금 뭔가 책임 추궁을 한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또 당황해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야 선생님. 얘가 안 그랬다면 안 그린 건 맞습니다. <laughs> 얘는 틀림없는 얘기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얘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교육부담당하는 장로님 부른 거요장로님 불러서 자초증이 이렇다. 이게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면 아, 목사님,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교회가 물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구하기만 하면 급행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여리고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구차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동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고 그 엄청난 그 성의 진동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마지막 날에는 이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러댔으니까 그 파장, 그 진동, 그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해.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 아파트 벌써 다 무너졌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소리를 얼마나 빽빽 지르는데, <laughs> 얼마나 청소기 막 하면서 그냥 아루위치 분쟁이 날 만큼 얼마나 진동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선용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열리 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요,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무너지게 된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성을 돌았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요? 무너졌다. 그 말인 거예요. 여름 가운데도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첫 성을 맞이하여 그 위세도 위세였습니다만은 뭐가 문제였다고 여리고가 굳게 닫혀졌다. 여리고라는 그성 자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는 없었다. 닫힌 여리고의 문.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죠. 여러분 이 열이고 열려야 되는데 리을 받침만 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열이고 어떻게, 리을만 갖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 열리고 열리. 여러분의 다친 삶의 모든 상황이 열이고처럼 굳게 닫혀있는 게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리을이 붙여져서 열리. 열리고.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열이고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열고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여리고는 굳게 닫힌 것, 그것으로 답답한데, 뭐, 그 여리고 자체만으로 답답한데, 굳게 닫혀 있는 것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요당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당강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요당강을 그 가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 자체를? 없애주셨다 없애주셨다 열이고 성도 마찬가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열이고 성이 열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꼴란 문, 문, 문 그거 열린 정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이? 없어져야 돼, 성이, 성이, 성이. 다시 똑똑히 확인하십시다. 열이고 성은 열린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는 정도는 어찌로라도 사람이 술술을 써서 어떻게 뭐 강제적 힘으로라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경수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순조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저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